안녕하세요. 유진 특수조명을 맡고 있는 박광수 대표입니다. 저희 유진 특수조명 제품은 식품 안전조명과 최근 이제 2차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두각이 되고 자동차 대수가 많아져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LED 비상 유도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안전조명 전문업체입니다. 소방서의 이제 안전구급대원이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수습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한 사고였습니다. 구급대원이 2차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이제 소방서에 더욱더 이렇게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서 여러 업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유도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는데 만나는 회사마다 불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이제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쾌하게 제작을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유도등을 두 건의 특허와 또 두 건의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저희가 유도등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1번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화이트 불이 들어오고요. 예. 또 한 번 누르면은 2단, 한 번 더 누르면은 3단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2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옵니다. 스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경광등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경광등과 스탑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3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뒷면에 이렇게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유도등이 작동이 되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자동차 바퀴에 깔려도 손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안전 KC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을 했고요.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C 인증까지 획득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방서, 또 119 안전구급대원,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 과정에 목업을 하려고 했는데 목업 비용을 알아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3D 프린팅으로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3D 팹을 알게 됐습니다. 3D 팹에서 3D 프린팅 할 때 기대를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까 3D 프린팅도 이 정도 나오네. 도색도 참 프로급으로 이렇게 도색도 잘 되어 있고 목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정밀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그러나 3D 프린팅은 이런 정교한 부분들을 이렇게 탑을 쌓듯이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서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빨리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결과물을 그걸 통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단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업 비용에서 시간을 길게 가지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단점을 3D 프린팅은 크게 개선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LED 비상 유도등을 국내에 50만 개, 해외 50만 개, 합 100만 개를 판매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D 팹을 통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완성을 하고 또 양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가 3D 팹의 굉장히 노고를 취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또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